야, 이 대단한 명연주 아, 잘 제가 들었습니다. 모를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격하게 맞아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진행하시죠. 네, 저희가 지난 영상 때 이제 벤스케 감독님을 집중 조명하면서 특별히 5월 29일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뤘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저희 눈에 딱 띄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엘가. 아, 네. 엘가라는 작곡가, 그리고 지금 들으신 사랑의 인사. 네.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아, 없겠죠. 그럼요. 근데도 이 엘가라는 작곡가는 참 음악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그 음악들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인 거는 알겠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걸 음악사적으로 본다든지 조금 더이 음악 이론적인 네.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는 평이하지 않나.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너무 이 선율 중심의 네. 노래로만 이루어진 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뭐 그게 제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엘가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음악사적으로 찾아보려고 해도 네. 자료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에 장금 선생님께서 집필하고 계신 네. 곧 명저가 될 아이고. 이책 안에서 또이 엘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셨다라고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야기 조금만 우리한테 미리 네.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콧미공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는 후이 퍼드립니다, 제가. 오! 박수 한번 치고요.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 엘가라는 작곡가, 우리가 그 검색을 해보면 네.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 근대 음악의 아버지. 아, 거의 거창합니다.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진짜 그 정도인가요? 아, 보통요, 작곡가들이 이렇게 타이틀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잘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뭐, 악성 악성. 베토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가곡의 왕 슈베르트, 맞습니다. 아니면 뭐, 붉은 머리의 사제 비발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악성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 베토벤이 가진 음악적인 실력 덕분인 거고, 그렇죠.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아, 주력했던 장르가 가곡이어서 그런 거고, 그렇죠. 또 이제 비발디 같은 케이스는 그냥 외모에서 온 그런 타이틀인데, 이렇게 자신의 타이틀에 국가적인 정체성을 드러낸 작곡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하긴, 뭐, 슈베르트를 가리켜, 뭐, 오스트리아 가곡의 왕, 이런 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이 엘가라는 작곡가의 조국, 네. 영국, 뭐,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갔던 네. 강대국이었고, 또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나라고,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였는데, 네. 유독 이 클래식 작곡 분야에서는 참, 이 한없이 이렇게 자가만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영국 음악가를 떠올리면 대중음악가들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유튜브. 뭐 아델 뭐 이런 비틀즈. 그쵸. 그런데 유독 클래식 음악만 생각하면 일단은 갸우뚱 누가 있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딱 막상 이름을 말씀드렸을 때 아실 만한 그런 작곡가가 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예. 네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에 뭐네 음악 책을 보면 뭐 버드, 다울랜드 많이 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요. 작곡가들이 많죠. 네. 그런데 엘가처럼 한 나라를 그냥 그 어깨에 턱하니 짊어진 작곡가는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엘가가 영국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는 좀 거창한 타이틀이 붙게 된 데는 실은 굉장히 슬픈 영국 음악사가 숨어 있어요. 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 음악사라고 하면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심의 역사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근데 참 사실 그 영국 하면 뭐 정치, 경제, 네. 특히 또 문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꿀릴 것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유독 클래식 음악에서만 이럴까요? 음악이 조금 많이
꿀리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저도 전공을 했는데 예. 영국 음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딱히 이렇게 자신 있게 술술술술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국 음악가 하면은 보통 그냥 대중음악가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비틀즈. 그렇죠. 그리고 뭐 유투라던가 그리고 뭐 아델과 같은 그런 멋진 싱어들을 생각하는데 클래식 음악가? 영국 음악가가 누구 있지? 한번 좀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그 음악가들은 네.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음악으로서의 음악가라기보다는 책에서 그쵸. 영국 음악에 이런 중세나 르네상스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네네. 정도의 음악가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영국 음악가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뛰어난 음악가들이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음악을 듣는다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어느 작곡가의 어느 곡을 들어 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오래된 그 음악이 바로크 시대까지 가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바하의 비단조 미사를 들어. 내지는 그렇죠, 나는 그렇죠. 헨델의 메시아를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 르네상스 시대 때 나는 조스갱 데프레 무슨 곡을 좋아해? 라고는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은 나는 그냥 미사라는 장르를 듣고 모테트라는 장르를 듣고 그냥 장르를 이렇게 접근하는 개념이지 어느 작곡가의 무슨 곡을 특정해서 듣고 이러진 않거든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영국 작곡가들이 다 그렇게 장르를 듣는 그 시대에 유명한 작곡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아, 르네상스 시대까지.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작곡가의 무슨 곡을 듣는다라고 네. 생각해서 억지로 영국 작곡가를 떠올려보면 네. 바로크 시대의 헨리 퍼셀 그렇죠. 는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하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중세와 르네상스와 바로크까지 영국 작곡가의 명맥이 이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헨리 퍼셀도 영국 작곡가라고 저희가 따로 카테고리를 다루면서 언급하지 그냥 바로크라는 시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생각해보세요. 바흐나 헨델이나 비발디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작곡가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헨델이 이 나중에 영국에 귀화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헨델을 독일 쪽의 작곡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헨리 퍼셀이 있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서 자존심을 유지해 줬는데요. 그 이후 엘가가 등장하게 되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2세기 정도 영국 음악계가 그냥 씨가 마릅니다. 그러니 그 네네. 200년의 공백을 채워준 네. 엘가에게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을지 또 미루어 짐작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영국이 실은 가장 부강했던 시대인데 그렇죠. 19세기면 세계를 쥐락펴락했을 그런 맞습니다. 파워를 가졌을 텐데 유독 클래식 음악계만큼은 이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은 작곡가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엘가가 딱 하고 나왔으니 정말 그야말로 영국 사람들이 많은 환호를 보내고 엘가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엘가가 등장했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영국 음악의 르네상스를 이끈 작곡가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좀 애잔하네요. 왜 르네상스는 보통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엘가가 등장한 시기가 이제 19세기잖아요. 근데 르네상스라는 말이 원래 르 하면 이제 다시란 뜻이고 네상스가 탄생이라고 뜻인데 이제 명맥이 끊겼던 영국 음악이 19세기에 화려하게 좀 부활했다 이런 의미로 붙여진 것 같은데 얼마나 영국 음악계가 그를 사랑했냐면 2010년까지 20파운드짜리 지폐에 엘가의 사진이 있었고요. 아, 그랬나요? 네네. 오. 그리고 또 1931년에 준 남작의 지위까지 하사를 받았어요. 이 정도면 엘가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특별히 영국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였는지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야, 참,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퍼셀이 세상을 떠난 게 1695년인데, 네. 엘가가 이제 히트작을 네, 내기 네. 시작한 게 1890년대부터니까. 거의 200년이죠. 그렇네요, 진짜. 근데 사실 이, 아무리 영국 음악계에서는 영국 음악의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 짱을 먹었다고 네, 해도, 네. 사실 그래도 여전히 세계 음악계에 있어서 네. 클래식 음악의 어떤 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아웃사이더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영국 음악이라고 봐야지만 엘가가 보이는 거지. 전체 서양 음악의 흐름에 이렇게 이제 주된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가다 그렇죠. 보면 그 안에 엘가가 있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엘가가 네. 영국에서는 소위 대빵을 먹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주류 음악계에서 볼 때에는 네. 아웃사이더 아니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엘가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흔적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영국 음악가로서 주류 음악계에서의 아웃사이더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네. 영국 안에서도 네네. 아웃사이더로 살았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요. 제가 엘가처럼 온 국민이 칭찬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작곡가라면 저는 그걸 누렸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난 뼛속 깊이 영국인이야. 나는 영국 찐 작곡가야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아, 그러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엘가가 평생 컴플렉스처럼 느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음악을 정식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악기점을 운영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악기도 수리하시고 악기도 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악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화성법도 공부하고 대이법도 공부하고 여러 음악회를 찾아다니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아, 내가 이쪽 전공이 아닌데 혹시 내가 하는 것이 뭐 잘한다고 해도 내가 뭐 얼마나 인정을 받겠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콤플렉스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엘가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점점 커져만 가도 엘가는 나는 좀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우가 합당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정말 주류에서도 인정해 줄 만한 음악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끊임없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자기에게 엄격했던 사람이기도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소심했다고 전해져요. 아. 이렇게 타고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도 없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영국의 국교가 영국 예. 성공회잖아요. 그런데 엘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라고 해요. 아. 네. 그런 어떤 그 개인사적인 부분에서도, 엘가 스스로 벽을 치게 만드는 그런 네.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겠군요. 네,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음악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이요. 네. 그 사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항상 자기가 비주류라고 생각하고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음악 선생님까지 했으면 되게 성공한 삶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면 성공한 삶이죠. 그런데 엘가가 진짜 성공한 거는요, 결혼입니다. 오, 네. 여기서 나오네요. 네네. 두둥. 네. 아,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대판의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 참, 이 엘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네. 아까 연주하신 사랑의 인사 때문에 그 부인하고의 러브 스토리는 참 네.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가가 피아노 선생님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본인보다 8살이나 많은 한 여인이 이제 제자로 찾아오는데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엘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후의 부인이 되는 그 여인은 상류층 집안 자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 둘이 사랑을 키워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정말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힘들고 아픈 과정을 겪었는데, 어쨌든 이 부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엘가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예. 아, 그러면 조금 더이 엘가의 부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앨리스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엘가의 부인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앨리스 자체가 소설을 펴낸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학식이랑 이런 능력을 겸비한 그런 상류층 집안의 자제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앨리스의 말을 한번 빌려서 예. 읽어드릴게요. 자, 어느 여인이라도 엘가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한거 보면 물심양면으로 엘가가 잘 되기를 이제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늘 우울에 잠겨 있고 매사에 소심하고 이랬던 남편을 이렇게 복 뜯어주고 하는 일이 그냥 쉽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엘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고마운 아내임과 동시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항상 그 콤플렉스를 평생 느꼈던 사람에게 네. 콤플렉스를 더 자극하는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분하다고 생각되는 네. 아내와의 삶이 또 그렇게 엘가 입장에서도 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엘가를 네. 좀 더 변호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부인이 상류층 출신이기 때문에 엘가에게 물심양면으로 그야말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을 거고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과도 이렇게 끈이 닿아서 연결을 해줬을 텐데 엘가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안에 나는 어차피 속하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물리적으로 항상 그 사람들과 안에 있고 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동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냥 평범한 출신이라는 어떤 신분적인 한계를 아내를 볼 때마다 떠올리지 않았을까 아픈 상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의 처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네. 존재로서의 아내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엘가의 삶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국 음악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영국 음악의 자존심이라고 네. 불렸던 엘가 그렇지만 또 그런 만큼 본인의 자존감은 네. 점점 또 낮아져가기 때문에 참 그 뭐랄까 예술 인생에서도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 하는 또 측은한 마음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틀이 엘가에게 어떠한 위안도 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엘가는 결국 평생을 그런 자기의 수줍음 네. 또는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아내보다 물론 네. 아내가 나이가 더 많기도 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또 10여 년 동안 작곡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걸 보면은 참 역시 엘가의 삶 뭐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엘가가 원하던 타이틀이 엘가 the musician이 아니라 엘가 더 젠틀맨이 아니었을까 오. 네,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아직 젠틀맨이 되고는 싶지만 네. 정작 항상 젠틀맨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컴플렉스를 그렇죠. 가졌던 엘가 네네. 야, 이러니까 그 엘가가 그런 엘가가 만들어낸 음악 세계에 네. 대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탐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지요. 핵심이죠 오늘 영상이. 네. 근데 네. 사실 뭐 엘가가 네. 음악계에서는 뭐 음악계에서든 영국 사회에서든 네. 아웃사이더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음악 애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곡을 많이 썼나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엘가를 알지 못하는 LR 못인 네. 제 입장에서만 해도 엘가가 무슨 곡을 작곡했나 몇 곡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참에 본격적으로 엘가의 네. 대표곡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리고 너무나 친숙한 멜로디를 가진 사랑의 인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행사, 졸업식, 시상식에서도 울려 퍼지는 위풍당당 행진곡 그렇죠. 1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간 수수께끼 변주곡이 있고요. 아, 너무 좋은 곡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유명곡이 많잖아요. 가수로 예. 치면 히트곡이 이렇게나 히트곡이 많은 가수일 텐데 독창적이지 못하다. 혹평이 많이 쏟아졌던 작곡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쉔베르크라는 작곡가 하면 저희가 딱 연관 검색어 하면 12음 기법. 그렇죠. 드뷔시 인상주의 음악. 이런 식으로 어떤 작곡 기법이라던가 음악적인 스타일로 그 작곡가를 대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엘가에게는 그런 음악적인 타이틀을 붙일 만한 뭔가가 없거든요. 참 그 안 그래도 자신감 없는 분인데 이렇게 평가 또 이렇게 박하니 더더욱 자신감이 없어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어떡하죠? 더 박한 평가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 그럴게요. 그러니까 엘가다운 무엇이 없는 작곡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시대 이제 작곡가들에게 물어봤죠. 자 엘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스트라빈스키에게 물어봤더니 엘가가 훌륭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he certainly is not. 아니다.
아주 단호박으로 절대 야.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라벨은 엘가의 음악을 들으면 몸이 아파온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또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또 나는 혐오한다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아직 또 있어요. 정말 심한 말이 또 있어요. 너무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동시대에 활동하던 영국 작곡가 홀스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엘가의 음악은 의학적으로 효험이 있다. 네, 가장 잘 듣는 호평 아닌가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세요. 아, 예. 가장 잘 듣는 설사약이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조금 심하죠. 아무리 그래도 이 동종업체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네네. 따스하게 보듬어 줘야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조금 박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부터 엘가를 좋아하기로. 아 저도요. 연주해 보니까 그 섬세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쉬운 곡이라 해도 그 대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섬세함들을 제가 많이 느껴서 이렇게 저도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엘가 지지 선언.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엘가가 활동하던 시대 자체가 아무래도 새로움과 독창성을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던 시대다 보니까 엘가에게 이렇게 혹독한 비평이 가해졌던 것 같은데 하지만. 영국에서만큼은 아시다시피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겠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찬란한 문화를 꼽힌 인물하면 셰익스피어를 그렇죠. 떠올리잖아요. 근데 영국 자국민들은 셰익스피어하고 엘가를 얘기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뛰어나다는 데는 이제 이견이 없잖아요. 하지만 엘가만큼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유난히 영국에서 후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엘가라는 작곡가를 평가할 때 영국 근대 음악의 아버지다, 뭐 영국의 음악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이런 평가는 아무래도 영국 프리미엄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그 참 그 영국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20세기 대중음악 네.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사실 영국은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진짜 주류 중에 주류. 그럼요. 인싸 국가인데, 네네. 참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렇게 그 엘가라는 작곡가가 어떤 르네상스를 연 작곡가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은 참 영국 음악계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음악계인가, 어떤 네. 특수함을 가지고 있나가 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생각을 하면 작곡가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성적표가 초라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건 그냥 생산적인 관점인 것이고, 예. 이거 말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영국에서 활동해서 크게 히트 친 작곡가들이 많잖아요. 하이든, 멘델스존, 뭐 나중에 차이콥스키도 맞습니다. 영국에서 대성을 하고, 그러면 이 토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영국이란 나라는 프랑스나 이태리 혹은 독일과는 다르게 일찍부터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정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궁정을 통해서 음악가들을 후원하는 문화보다는 시민들이 음악회를 통해서 네, 음악가를 후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일찍 정착됐던 나라거든요. 사실 대륙으로만 가면 19세기에 들어서야 네. 정착이 됐던 시스템이 이미 18세기부터 네.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음악계라는 게 뭐 생산, 작곡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를 네. 출판도 해야 되고 또 배급도 해야 되고 네. 또 연주회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직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어떤 산업으로서의 음악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곳이다 보면은 사실 그 영국은 출판 강국이기도 하고 네. 20세기에 와가지고는 뭐 음반 네. 뭐 음반도 출판의 하나라고 본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을 그 보급하는 데에 굉장한 그 또 강국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영국 출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출판도 어떻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보 같은 출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굵직한 음악사적인 어떤 연구들의 결과물로의 출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저희 음악 전공한 사람들에게 이제 바이블 같은 사전이 하나 있어요.
그로브 딕셔너리라고 이렇게 두꺼운데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네, 스물 몇 권짜리 다들 1학년 때 삽니다. 졸업하고 처분을 못해서 힘들어하거든요. 가끔 베개로 써도 좋을 만큼 아주 적정한 두께를 자랑하는 그런 사전인데 그러니까 이 사전에 마음이 찔리네요. 이 사전에 이제 모체가 되는 음악과 음악과 사전이라는 이 작업이 이제 엘가가 살던 그 시대의 영국에서 이미 이루어졌었고 또 옥스퍼드 음악사 아주 중요한 저서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것도 이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출판 분야에서는 정말 영국이 다른 나라가 하지 못했던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이미 이루어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그 와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와인을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거는 프랑스지만 그렇죠. 그 와인을 평론하는 거는 영국이 평론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면 뭐든지 이거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네. 평하는 것 이런 것들 체계화시키는 것에는 또 네. 영국인들이 아주 또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의 학문적 접근에도 네. 영국인들이 큰 역할을 했죠. 네, 영국에는요 다양한 협회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고음악협회 혹은 바흐협회 핸델협회 이런 협회들에서 그 옛 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일단 했고요. 아, 예. 또 왕립음악학교를 통해서 음악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게다가 런던 심포니 음악회, 관현악 페스티벌 음악회 등등등 수많은 축제, 음악회들 이런 것들이 조직돼서 당시에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음악에 대한 수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우리가 영국 음악계를 뛰어난 영국 작곡가가 없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를 취급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냈구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꼭 저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음악의 주류하면 항상 작곡을 중심으로만 네.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음악을 우리가 일반적인 애호가들이 네.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네. 보급하는 그런 네. 토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결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음악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런 생각이도 들면서 확 정리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엘가, 영국 음악계의 그래도 보석 같은 작곡가, 네. 엘가가 작곡한 곡 중에 또 핵심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프로그램에서 공연될 엘가의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연주 때요. 수수께끼 변주곡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원래 제목은 이거예요. 수수께끼 창작 주제에 의한 14개의 관현악 변주곡.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1899년에 한스 리히터의 지휘로 초연됐고요. 악장은 하나이고 그리고 연주 시간은 35분 정도인데 이 곡이 유명한 거는 곡이 아름다워서도 있지만 실은 곡에 숨어있는 이 스토리가 재밌어서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수수께끼 변주곡인데 각 악장마다 엘가의 지인들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엘가가 이 악보에다가 그 친구들의 이니셜을 담아놔서 아 결국 이 곡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니셜만 써놓았는데 네. 아는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그렇죠. 이 곡을 듣고 이제 뭐라고 써놓으면은 아 걔 얘기하는구나 아, 이렇게 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누굴까 네. 심지어 아는 사람들도 이게 걔를 얘기하는 건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뭔가 아리송하게 네네. 수수께끼를 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 누구게 이거죠 결국은 그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항상 소심하게 아싸로만 네. 이렇게 살던 엘가치고는 상당히 그 귀여운 어떤 장난을 쳐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만 남긴 수수께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아까처럼 각 곡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 도대체 예, 네. 이 곡이 누구를 말할까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엘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 곡 전체를 통해서 어떤 곡들을 또 숨겨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선율들을 네. 숨겨놨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음악학자와 애호가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몇 가지를 좀 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 국가인 God Save the Queen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작별, 그리고 모차르트의 프라하 심포니 등등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 정말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라는 제목이 네. 더욱더 우리에게 궁금증을 이렇게 또 유발시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음악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 않나. 그 프라하 심포니를 아는 사람은 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건지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네. 아, 졸지 않게 하는 장치로도 중요하네요. 어, 좋은 팁인데요. 아, 그러면요, 선생님. 클로징하기 전에 제가 예.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오, 어떤 아, 좋죠, 좋죠. 예, 네, 음악을 듣는데. 네, 수수께끼 변주곡의 이 1번 곡과 14번 곡이 누구인지 살짝 알려드릴게요. 아, 그거 중요하네요. 아, 네. 1번 곡은요. 예. 이니셜이 CAE로 돼 있어요. 하, CAE. 네. 이거 뭐 얘기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아, 그러면 아, 이게 누구냐면 예.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거든요. 그래서 엘가의 아내이고요. 아, 예, 예. 그리고 14번은 E, D, U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CAE에서 E는 엘가인 걸 알겠는데 네네. E, D, U면은 다시 또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엘가잖아요, 원래. 예, 예.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애칭으로 EDU, 에듀라고 불렀다고 아, 해요. 아. 짧게. 그래서 그냥 EDU. 그래서 14번은 엘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웅장합니다. 아, 이 참, 아내 사랑이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네네. 1번 아내로 시작해서 마지막 네.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바람직합니다. 아, 역시 엘가가 그 삶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저는 이 엘가의 그 수수께끼 변주곡이 네. 이렇게 초연된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네. 되게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엘가가 뭐 인싸네 아싸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엘가가 확실히 존중받는 음악가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영국에서 1899년에 이 곡이 런던에서 초연이 될 때 네. 이 수수께끼 변주곡을 지휘한 지휘자가 초연 지휘자가 19세기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지휘자인 네. 한스 리히터더라고요. 네네. 이 바그너의 반지를 이렇게 초연하기도 했고 브람스의 교향곡 2, 3번을 초연하고 브루크너 4번, 8번을 초연한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뭐 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에서 바그너파와 브람스파를 모두 아우르는 뭐 정말 최고의 명지휘자가 이 곡을 아주 칭찬하면서 초연했다는 점 네. 그리고 한스 리히터의 또 후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러가 네. 1910년에 뉴욕에서 이 곡이 미국 초연될 때 말러가 또 뉴욕에서 지휘를 했더라고요. 와, 정말 쟁쟁한 지휘자들이 네. 지휘를 그러니까 했는데요. 우리가 뭐 아싸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 이 곡을 초연했다는 점은 네. 참 어떻게 보면 엘가의 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 장금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제가 그 엘가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엘가라는 작곡가 그리고 그 엘가라는 작곡가를 탄생시킨 영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인 토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진짜 가슴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명강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엘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재미있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또 이 영상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콧미곤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